멋있어? 너한테 복숭아 냄새나. 분명도 한 다섯 개는 있나?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희두.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이제 곧 화이트데이잖아요. 화이트데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지? 데이트? 뭐 선물? 그렇죠, 선물이죠. 선물. 사실 다 중요하지만 연인에게 줄 선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연인에게 줄 선물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연애를 오랫동안 하면서 다양한 기념일을 많이 챙겼어요. 그 노하우랑 센스를 바탕으로 아주 좋은 아이템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 바로 하네. 아이템 추천에 앞서서 제가 희두한테 그리고 희두가 저한테 질문해서 저희의 케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 핑퐁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내가 먼저 질문해 볼게. 내가 자주 뿌리는 향수 위치는? 위치? 손목이겠지. 손목. 여기. 아니면 너 이렇게 뿌리잖아. 그치, 그 뿌리고 이렇게 뒤로 가고? 어, 그치. 아, 근데 요즘에는 또 향수를 빗에다가 이렇게 슉슉 뿌려서 머리를 빗기도 한다는 그런 머리에서 좋은 향 나잖아. 어,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요즘 많대. 그러면 이제 내가 내볼게. 마연이가 좋아하는 향은? 그치, 이거 마연이가 쉽다. 좋아하는 향? 약간 과일향? 과일향? 꽃향? 왜? 꽃향이야, 나는? 너한테 복숭아 냄새나, 평소에. 왜? 어. 내가 맨날 말하잖아, 그래서. 그건 그래. 사실 맞습니다. 네, 알고 있지.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아이템은 화이트데이 선물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제품군이죠. 바로 향수입니다. 굿달의 뿌띠제리 향수예요. 뿌띠제리.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0대 초반부터 쓰던 향수예요. 집에 공병도 한 다섯 개는 있나? 그리고 희두도 또 저한테 그 선물을, 또 내가 준 게 있지? 네, 선물을 많이 줘서 저도 희두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애정하는 향수입니다. 이 향을 뿌리고 나면 다들 저한테 어떤 향 뿌렸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복숭아랑 배랑 장미향이 섞여 있는데 복숭아 하면 되게 달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뭔가 시크한 복숭아향? 마냥 달달하지만은 않아요. 머스크 향도 나고 프레쉬하기도 하고 특이한 향이에요. 내 냄새지? 금방 내 냄새지? 복숭아향. 그치? 되게 유니크해요. 맞아. 근데 바틀도 너 취향이야? 맞아, 완전 딱? 예쁘죠? 그리고 또 이 바틀이 이번에 리뉴얼돼서 더 예뻐졌어. 이게 옛날 건데 좀 더 여성스러워지고 이렇게 예쁘게 리본도 달려있네? 그래서 뿌릴 때마다 되게 리프레시 되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향수에 비해서 향수를 많이 뿌려도 어지럽지가 않아. 머리가 아, 머리 안 아프고? 그래서 난 이거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이 향수를 여기 헤어스크런치에다가 뿌리면 또 되게 은은한 향이 나서 좋더라고요. 제가 해볼게요.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응, 자연스럽게 향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내가 수식하면은 걔는 은은한데? 그치. 그래서 향수를 즐겨 뿌리는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뿌띠제리 향수를 꼭 추천드려요. 자, 다시 몸풀기 퀴즈. 이제 내가 먼저 낼게. 오케이. 마연이의 손가락 사이즈는? 그건 내가 알고 있지. 어떻게 나는 모르는데? 8호 사이즈. 오! 알고 있지. 오, 멋있어? 그럼 너가 내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선물 아니면 커플 아이템? 커플 아이템? 힐링이나 뭐 반지나 주얼리? 왜냐면 뭐 워낙 누가 신중하게 고른 선물이기도 하고 또 그거는 어딜 가나 함께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같이 할 수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거 아닐까? 정답이야. 그치? 우리도 되게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커플링을 맞췄잖아. 맞아. 그리고 나도 내가 제일 아끼는 아이템이기도 해. 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천할 선물 아이템은 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골든듀의 리에트 목걸이에요. 너무 예쁘지? 되게 예쁘다. 그치? 이게 색깔이 되게 다 들어가. 맞아, 맞아, 맞아. 여기 펜던트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입체적인 큐브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되게 선물 박스 모양 같죠? 실제로 이게 선물 박스를 풀 때 그 설레는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해요. 특히 여기 큐브 프레임 속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놔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서 훨씬 예쁜 것 같아요. 화이트데이에 맞게 좀 의미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 선물하기 딱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이게 선물하기 좋은 이유가 올해 2023년에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물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신상인 거지. 그리고 나는 어쨌든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그 입장에서 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18K 화이트 골드 그리고 핑크 골드 콤비네이션 컬러가 진짜 예뻐. 너가 아까 색깔이 두 개라 그랬잖아. 맞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면 화이트데이에 커플링을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연이가 끼고 있는 띠아모 타임라인 커플링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커플링이 고든듀 베스트 커플링인데 올해 새롭게 약간 리뉴얼 돼서 출시됐다고 해. 그래? 그래서 좀 더 특별한 것 같아. 근데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왜? 많이 늘었는데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모든 주얼리 제품은 다 골든듀 제품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쁘죠? 블링블링. 자, 다시 몸풀기 퀴즈로 돌아와서 내가 낼게. 나연이 헤어케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머릿결이랑 윤기? 너 평소에 머릿결이랑 윤기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 맞아, 나 머릿결에 약간 집착하지. 그러니까 사실 헤어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진짜 많아 나는. 진짜 머릿결 좋은 것 같아. 요즘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럼 너 내봐. 그러면 내가 머리 투자하는 시간? 머릿결은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나? 1분? 1분? 맞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선물 아이템은 짜잔! 미장샘 퍼펙트 오리지널 세럼이에요. 이거는 평소에 제가 친구들한테도 엄청 추천을 많이 하고 또 선물을 많이 하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이건 약간 여자친구를 위한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죠. 나 머릿결 관리 어떻게 하냐고 DM을 꽤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고데기를 거의 매일, 거의가 아니라 매일 하고 하루에 거의 두 번씩 하는데 진짜 에센스 없으면 머릿결이 많이 상하거든요. 근데 이걸 바르면 머리 끝에가 갈라지는 거나 끊어지는 게 확실히 덜해요. 이 퍼펙트 세럼을 머리에 그냥 샥 발라주면 외손상으로부터 머릿결 보호. 봐봐, 확 매끈해지지. 여기 뭐 발라줄까? 도포 해줄게. 옆으로 바르는 거 해줘. 이게 되게 윤기가 생겨서 머릿결이 좋아 보이고 실제로도 좋아지는 거. 그러나 그치? 어때요 여러분? 이뻐 이뻐. 되게 향도 좋아. 나는 헤어 세럼 중에서 향이 이렇게 좋은 건 또 처음이다. 되게 뭔가 사랑스러운 플로럴 향이 나가지고 호불호 없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 지금은 좋은데 이따가도 좋아. 향이 되게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향이 달달한 향이 오래오래 지속돼서 이게 좋은 것 같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 그러면? 남자가 발라도 좋아요? 내가 가져가야지. 여러분 헤어 에센스를 꼭 바르세요. 미장샘 퍼펙트 세럼 추천드립니다. 나도 이거 써야겠다. 자 여러분, 저희의 화이트데이 연인 선물 추천 아이템 어떠셨나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추천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땠어 너는 오늘? 사실 이런 기념일 같은 날? 약간 특별한 날이 찾아오면은 연인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야. 또 그 마음 잘 알지? 난 진짜 고민 많아. 그래서 나도 고민 많이 해봤고 진짜 어떤 선물을 해야지 좀 되게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지.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오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너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맞아. 어색했어. 잘했어. 많이 늘고 있어. 희도 지금 장족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어요. 제가 나연이가 하는 거 보면서 약간 배우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얻고 있어. 근데 저는 어쨌든 희두랑 같이 하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아이템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화이트데이 되세요. 안녕. 안녕. 아니 또 해? 야 이거 뭐더라? 이거. 아 이거다 이거. 나연이한테 배워. 더 리액션에 쓴다. 어때요? 괜찮아요? 롤. 맨날 롤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맨날 이렇게 해요. 롤 하시면 혼자서 자기도 조용히 롤. 귀여워. 롤? 그만해. 나 이거 솔직히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 맨날 해줘.